현재 진도 부근 사고 해역에는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수온은 11.7도, 바람은 초속 6.1m로 불고 있고요. 파고는 0.7m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류가 가장 약해지는 정조 시각은 오늘은 저녁 6시 21분, 내일은 4번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전라남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는 아직까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가 오면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상남도, 그리고 지리산 부근과 제주도 산간지방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과 함께 우비도 같이 입고 나가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4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강수량이 100mm 이상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20에서 60mm입니다. 구름 사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부터 해안에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요.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옷차림에 조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지만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8도로 오늘보다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요. 내일 오전에는 제주 앞바다, 오후에는 남해상과 서해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도 전국 계속 흐리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8도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